하트라이더 팀베타 챔피언십 보고 계십니다. 8강 4주차 아이오스와 앰비션 IT뱅크와 함께 4강의 자리를 채워넣을 한 팀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4대1로 AN게이밍이 더 퀸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N게이밍 4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 라운드를 이제 내주면서 더 퀸이 가져갔는데 양팀 선수들이 이제 잠시 쉬지 않았습니까? 잠시 네. 쉬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얘기를 하는데 AN게이밍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 네. 4라운드 하고 지금 우리가 슬쩍 순간적으로 방심한 거 아니냐. 5대0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었고 더키는 이제 손이 약간 풀렸는데 더키 선수들이 경기 현장에 약간 선수들이 늦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AN게이밍 선수들 먼저 와서 손을 약간 풀었는데 더키 선수들이 그런 걸 좀 못하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예, 뭐 그 늦게 온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바로 경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규정 시간에 이제 좀 약간 정해진 시간까지 늦게 왔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핸디캡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AN게이밍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함께 있으니까 작지만 다부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더퀸은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아주 솔직하고 솔직담백한 뭐 성격이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아주 털털하고 아 이제까지는 소리 안 풀렸는데 지금 경기로 5라운드째 손이 풀렸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부터 뭐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력으로 보니까 지금 손이 많이 풀린 것 같고요. 네. 일단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쪽 팀의 대표 주자인 안한별 선수와 김재홍 선수가 또 얼마나 잘 달려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라운드 경기 시작해볼까요? 4대4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트랙일까요? 추첨해 주시죠. 네, KCS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 제6라운드 트랙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AN게이밍 대 더퀸 제6라운드 트랙은요.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입니다. 네,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가 이제 추첨이 되자마자 예, 선수석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더퀸은 아 뭔가 다부지게 이번에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AN게이밍은 역시나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대면서 네. 아 빨리 경기 시작해라 이런 듯한 표지예요. 네, 예. 근데 자신감 있어하는 그런 표정이기도 합니다만 자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크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반에 1분 내외의 그 동굴 해골머리 뒤쪽에서 동굴 쪽에서 한번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쯤에서 잠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트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안한별 선수와 김지영 선수가 이끕니다. 더 퀸과 AN게이밍 과연 어떤 팀이 6라운드를 가져가게 될지 역시나 파이팅 구호와 함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안한별 진짜 스타트 좋은데요. 네 스타트 굉장히 좋은데 예. 일단 치고 나가면서 많이 크기 때문에 일단 푸시고 빨리 쓰지 않을 것도 보여지는데요. 네 AN게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크 사랑이 대단해요. 예, 일단 무조건 순위권으로 들어가겠다는 초반부터 전략이 무조건 순위권으로 해서 우승하겠다. 어허! 안한별! 김박씨 뭐 엄청난 뭐 다 막혔어요 예, 지금 예. 엄청난 트래픽입니다 이거. 예, 엄청난 트래픽 서버가 다운되겠어요. 예, 예 완전 막혔어요. 자, 그 유형역과 이제 전인근 선수의 선두 다툼. 네. 어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사고가 나고 있는데 네. 유유히 그 옆을 지나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예. 지금 선두를 지키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뒤쪽에서 있다가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같이 라인에 휘말렸을 텐데 네. 뒤쪽에서 좀 보면서 드리프트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영형 선수가 선두, 그 뒤에 전인권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 전인권 선수 바로 뒤에 김태칸 선수가 따라잡았어요. 역전입니다. 예. 퉁, 퉁. 자 김태관 선수 부스터 있고요. 전인권 선수 역시 부스터 상황 좋습니다. 양 선수 모두. 네. 자 유영혁 선수 뒤에 김태관 선수 전인권 선수. 자 AN게이밍 1, 2위 3타이를 더퀸입니다. 자 그 유영 김태관 선수가 안쪽 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이번에는 전인권 선수가 뚫어나가네요 그거를. 네. 김태관 선수는 내주지만 않고 굳이 더 빨리 달릴 필요 없이 라인만 안내주면서 달리면 사실 되는 거였거든요. 2위에서요. 네. 자 지금 김지영 선수가 L2에 지금 적응을 좀 못하고 있어요. 예, 이제 L2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스피드도 좀 차이가 나고 말이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적응이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지영 선수. 자 그러나 차분하게 경기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혁, 전인권, 김태관, 김선일이 지금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예. 3위가 지금 거의 다닥다닥 붙어있고 4위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1, 3, 6, 7위, 2, 4, 5, 8위 이렇게 되면은 예, 아마 비슷한 거의 똑같은 점수일 것 같은데요. 동점에 아마 1위 유영혁 선수 때문에
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AN 게이밍이 1367위를 차지하면서 네. 아, 점수를 리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4대1의 스코어에서 이번 6라운드의 결과, 6라운드의 결과는 블루팀이 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블루팀 또 한 번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AN 게이밍이 두 번째 턴에서의 첫 번째 경기도 아, 승리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1입니다. 네. 5대1. 야, 이게 뭐 팀전이니까요. 시작하자마자 서로 엉끼고 뭔가 이게 뭐 조금 뭐 좀 벽을 향해 뚫고 지나가는 그런 움직임들 예, 보이면서 아유 경기가 어떻게 흘러나갈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AN 게이밍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AN 게이밍이 사실 지금 에이스라고 본다면 김태카 선수입니다. 김태카 선수가 계속해서 상위권 선수를 순위를 유지를 해주면서 견제도 적절하게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1위도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3위, 5위 이렇게 중위권에서도 부각되는 활약을 펼쳐준다는 점에서 1주차 쪽에서 이제 김준 선수가 했었던 것처럼 네. 비슷한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사실 뭐 원했을 리는 없겠죠. 이제 초반이니까요. 사고가 나서 서로 이제 엉겨붙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또 빨리 해결을 하게 됩니까? 혼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를 약간 뒤로 이렇게 선수가 이제 올 것 같다 하면 네. 이렇게 살짝 뒤로 빼서 같이 죽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라다가 뒤로 살짝 뺐는데 이렇게 네. 다들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것 같습니다. 덕지덕지라는 표현이 자석에 들러붙듯이 그냥 정말 네. 정확합니다. 덕지덕지라는 표현이 네.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네. 라인으로 모두 돌려다 보니까 이미 차가 돌았는데 어떡합니까? 드리프트를 쳐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 예. 갑자기 딱 멈춰버리니까 그 앞에 그냥 툭툭툭 점점 벽이 두껍게 쌓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현장, 이 사고 현장을 이렇게 바로 목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초반에 잡았습니다. 자, 7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7라운드 역시 4대4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트랙일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AN 게이밍 대 더퀸 제 7라운드 트랙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를 뽑았는데요. 제 7라운드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입니다. 네,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는 5라운드의 전장이기도 합니다. 5라운드는요, 더 퀸의 승리의 전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다들 이제 뭐 더 퀸 선수들이 좋아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승리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 발판 삼아 다시 이 트랙을 잡아서 계속 뭐 연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더 퀸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이 해적 로비를 가져오면서 5대2로 만들 기회가 되는 것이고 네. AN 게이밍은 아까는 뒤지긴 했지만 네. 패배를 했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반드시 이 트랙조차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라운드 역시 4대4 경기였었고 지금 역시 7라운드 역시 4대4 경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AN 게이밍이 잡아낸다면 5라운드가 방심이었는지 혹은 정말로 실력 차이로 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선두권 지금 김태환, 네. 준혁, 안한별이 AN 게이밍이 이제 초반에 아주 잘 달리고 있고요. 아, 김태환 잘 달려요, 김태환. 네. 자, 그런 사이에서 안한별이 치고 갔습니다. 전인권도 예. 꺾고 박준혁 선수까지 어렵지. 3위로 올라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수가 오다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고 싶어서 이렇게 좀 안으로 너무 타다 보니까 네. 아이고. 그랬는데. 네. 예, 지금 우리 잘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마음 가져가면서 한 트랙 이제 한 바퀴 더 남았기 때문에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러기에는 저 앞에 이 선두 주자들이 상당히 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 1, 2, 3위를 동시에 한 팀이 차지하고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위까지. 야, 이거는 유영영 선수가 굳이 빨리 달릴 필요 없이 라인만 어중간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은 너무 안쪽으로 붙을 필요도 없고 너무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어중간하게 쉬운 라인으로만 계속 타주면은 안쪽에 있는 그 진짜 5위 김선희 선수가 파고들기가 매우 껄끄럽죠. 매우 네. 껄끄러워요. 그렇죠. 김태근, 안한별, 박준혁은 이미 갔고 유영영 선수는 지금 혼자서 4명을 마크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뒤에서 이제 유영 선수는 너무 잘 달린다는 것보다 근데 처음에 1주차에서도 그랬지만 예, 그렇죠.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구간 라인을 주지 않으니까 김선희 선수가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무리를 하다 보면 들이시거든요. 그렇죠. 이 심적인 부담도 있고 예. 말입니다. 자, AN 게임이 지금 1위, 3, 4위를 선두를 모두 가져가면서 경기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퍼펙트 게임인데 퍼펙트 게임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김선희 선수 앞두고 김선희 선수가 1, 2, 3, 4, 5, 6, 7, 8은 안 되겠다. 이거 뭐 블루 대 레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김선희 좋아요. 안쪽 바로 들었어요. 좋아요. 자, 19, 네. 8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5위를 차지한 AN 게이밍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6대 1로
7라운드 네. 마무리가 되네요. 아, 경기 끝나고 나면 항상 파이팅과 함께 V를 그리는 이 선수들 참 귀엽습니다. 네. 선수들 잘해줬고 지금도 역시 김태환 선수의 그런 선두 유지가 돋보였었고 네. 아람벨 박준영 선수가 역시 초반부터 선두권을 유지해 버리니까 그 뒤가 게임이 쉽게 풀립니다. 만약에 선두권 트랙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났는데도 1, 2, 3, 1위를 혹은 2, 3, 4위를 한 팀이 유지를 하게 돼버리면은 네. 게임이 정말 퍼펙트 게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많이 기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3분의 1 트랙 가기 전에 최소한 중위권에 같은 상대팀이 한 선수 상대팀보다 두 선수 정도는 많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지금 5라운드가 끝이 나고 이제 더 퀸에게 한 세트를 내주면서 한 라운드를 내주면서 AN게이밍 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제대로만 했으면 평상심을 되찾고 했으면은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네. 똑같은 트랙에서 지금 완벽하게 퍼펙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주 압도하는 승리. 자 이것은 AN 게이밍에게는 사기를 올리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고 8라운드는 2대 2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트랙일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KCS 카트라이더 팀 배틀 챔피언십 제 8라운드 트랙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네, AN 게이밍 대 더퀸 이번 트랙은 어떤 트랙일까요? 네, 제 8라운드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입니다. 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2대 2입니다. 2대 2이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만 출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할지 일단 뭐 러너를 좀 뭐랄까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더퀸에서는 일단 김선율 선수는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을 굉장히 옛날부터 잘했기 때문에 김선율 네. 선수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김선율 선수는 초반 치고 나가면 실수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더퀸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김태환 안한별 선수도 상당히 그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각 팀의 에이스들이 출전을 했군요. 김태환 안한별 선수 대 전인권 김선율 선수의 경기입니다. 예, 정말 빨리 달리는 네 선수가 현재 나왔습니다. 네, 안한별 선수. 자, 뭐 이 카츠게의 프린세스 공주다라고 하는 안한별 선수가 이 별이 돼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오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한별 선수입니다. 안한별 김태환 1위. 네. 초반에는 그다지 이제 어려운 구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두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중간에 이제 헤어핀 그리고 S자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S자 코스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쪽을 조심해야 돼요. 자, 1, 3, 2 AN 그리고 더 퀸은 2, 4위입니다. 1, 2, 3, 4. 예, 지금 두 선수끼리 싸우는 그 찰나를 전인권 선수가 뺏었는데요. 네, 이 몸싸움 대단한데요. 전인권 선수. 예, 전인권 선수 일부러 앞으로 앞 선수를 김태관 선수를 보내지 않았나. 일부러 둘이 붙여놓고 이제 파고들기 작전이 아니었나. 아하! 네, S자 코스도 예, 안쪽 유지하려다가 네. 사고난 안한별. 자, 전인권 선수와 김선우 선수 1, 3, 1을 차지하고 있고 김태환 선수가 2위입니다. 안한별 선수가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전인권 선수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일단 선두는 차지를 했어요. 선수를 탈환했는데 안한별 선수가 3위까지 올라가줘야 될 텐데요. 안한별. 그렇죠. 그렇죠. 자, 안한별 선수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차이가 이 상태로 보면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 2, 3위 김태환 선수와 전인권 선수 김태관 선수와 전인권 선수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고 김태관 선수가 1위, 안한별 선수가 4위. 자, 2, 3위는 더 퀸입니다. 김태관 선수가 선두라면 이거 뭐 마음이 놓이죠. 그래도 네, 김태관 선수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일단 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전인권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부터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봐야 되겠습니다. 부스터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자, S자 코스 지나갔고 네. 자, 김태관 선수 잘 달립니다. 아, 역시 AM 게이밍의 러너로서 이제 네. 베스트 러너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마지막까지 잘 들어가네요. 자, 김태관 선수가 선두로 들어갔고 2위는 전인권 그리고 3위가 김선일, 마지막으로 안한별 선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1위로 잘 달려준 김태관 선수에게 뭐 AN 게이밍 박수를 보내겠네요. 네. 네. 믿었기 때문에 1등을 해주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역시나 2대2는 네.
개인적인 기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위만 뭐 선두를 유지만 해주면은 뭐 어쨌든 승리를 따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바람을 김태카 선수가 역시 지금 AA 게이밍에서 최고 에이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현재 총 8라운드까지 진행을 했는데 1등만 5번을 했습니다. 오. 김태카 선수. 예. 그런 만큼 확실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고 중위권으로 간다 할지라도 3위, 5위를 차지했었는데 3위, 5위에서는 확실한 견제와 함께 3위, 5위 또 중위권 아닙니까? 네. 승부나 점수를 같이 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김태카 선수의 이런 플레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김태카 선수가 실제 이제 오늘 출전한 그 AN 게이밍에서는 가장 이제 맏형이자 또 네. 이제 오빠의 역할을 하면서 또 에이스로서 항상 앞에서 선두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단단하게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자, 7대 1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AN 게이밍. 자, 과연 9라운드에서는 더 퀸이 또다시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트랙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AN 게이밍 대 더 퀸. 제 9라운드 트랙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트랙이 추천이 될까요? 네, AN 게이밍 대 더 퀸. 제 9라운드는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입니다. 네,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입니다. 노르테유 역시나 뭐 많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트랙이기도 하고 지금 경기는 이제 3대3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3대3으로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어요. 역시나 뭐 컨디션은 괜찮은 선수들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예, 뭐 많이 사용된 트랙이어서 잘 달리긴 합니다만 역시나 사고 나는 구간은 조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스터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트랙에 트랙 부스터, 마지막 부스터를 사용할 때 그 뒤끝자 구간 그곳에서 역시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노르테오 익스프레스에서 진행되는 9라운드 지금까지 AN 게이밍은 더 퀸에게 단 한 라운드만 내주고 모두 자신들의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9라운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선두는 스타트는 항상 안한별이에요. 거의 안한별이에요. 네. 네, 좀 이제 유지를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은 안한별 선수 상당히 잘 달리는군요. 굉장히 스타트도 오늘 좋고 달리는 것 또한 잘하기 때문에 뭐 리드 선수들도 믿으면서 이렇게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태관 유영 선수가 지금 중반에 사고를 두 번이나 내면서 뒤쪽으로 약간 밀려있는 상태예요. 네, 더 퀸의 김선일 선수가 선두입니다. 그 바로 뒤를 안한별이 쫓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너무 안쪽 라인을 타다가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은 유영이세요. 네. 다시 한번. 자, 여기서도 안나별 선수가 한번 코너 돌면서 하지만 김선일 선수 라인이 조금 더 좋죠 지금은. 자, 김선일 선수가 내주지 않는데요. 안나별 선수 일자 점프입니다. 부스터 넘어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선일 선수.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실수만 없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안한별 선수는 뭐 유유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김태관, 김성태가 따라붙고 있고요. 자, 중간에 너무 안쪽으로 꺾는다거나 하는 실수 혹은 부스터를 이렇게 하지 못한 지금 위험해요. 사고. 김선희 선수 밑으로 떨어지고 뒤집힐 뻔했죠 방금은. 네. 자, 안한별 걸립니다. 예. 지금 2, 3, 4위가 지금 더 퀸인데 2, 3, 4위가 지금 더 퀸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이제 원치 않는 사고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도 원치 않는 사고예요. 네, 1등 그냥 내준다 생각하고 2, 3, 4위를 이렇게 차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죠. 자, 김선일 선수 뒤에 김성태 선수가 그런데 전인권 선수가 현재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6위로 달리고 있고요. 안한별 선수가 선두. 안정적입니다. 역시나 안한별 뒤에 김태칸 선수가 올라왔어요. 예, 그렇죠. 김태칸 유영욱이 3, 4위까지만 차지해주면 필승이고요. 네. 지금 전인권 선수, 김성태 선수나 전인권 선수는 3위 안에는 들어줬어야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안한별 뒤에 그 3위로 김태칸 그리고 유영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AN 게이밍이 역시나 9라운드도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8대 1로 확실하게 벌어지는데요. 네. 이거 지금 그럼 AN 게이밍 계속해서 지금 좋습니다. 그럼 뭐 파이팅 포즈라든지 세레머니 좋게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는데 글쎄요, 더퀸 지금 늪에 반쯤 빠졌어요. 하반신은 다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야 돼요. 김재영 선수의 카리스마 그리고 뭐 김성태 선수 전인권 김선일 선수의 파이팅으로 끈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턴에서도 5라운드째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더 퀸이요. 네. 이번에도 두 번째 턴에서도 10라운드째에서는 반드시 좀 가져가야 다음 턴을 좀 기약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가장 중요한 게 팀전은 사기예요, 사기. 서로 간에 이렇게 웃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기분 좋으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평상시에 하는 연습방이나 팀전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냥 친선이다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장난으로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예,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마음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앉아서 그냥 게임을 하듯이 친구들과 함께 뭐 네버펑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달리자 달리자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선수 출신이니까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너무 부담 갖고 달리다 보면 이제 제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안쪽으로 빨리 달리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그 카트라이더 게임 같은 경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수 안 하기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긴장을 안 하고 실수를 안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사기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열 번째 경기죠. 열 번째 라운드가 준비되겠습니다. 열 번째 라운드는 4대4로 진행이 되는데요. 방은영 씨 트랙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KCS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 10라운드 트랙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네, AM게이밍 대 더퀸 10라운드 최근요. 네, 해적 숨겨진 보물입니다. 네, 고루고루 선택이 되고 있네요. 해적 숨겨진 보물에서 열 번째 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열 번째 라운드 역시 4대4로 경기가 펼쳐지죠. 네, 그렇습니다. 해적 숨겨진 보물. 넓은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수들이 선호하는 트랙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해적 숨겨진 보물은 중간중간에 동굴 들어가서 이제 좁아지는 길 쪽에서 사고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선호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열 번째 라운드의 경기 준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두 번째 턴을 마감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경기 시작됩니다. 출발 안한별 선수 또. 안한별 선수 아주 좋아요. 스타트가 좋은 안한별 선수 오늘 뭐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빠릅니다. 부스터도 빨리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나가죠. 안한별 쭉쭉 나가요. 지금 쭉쭉도. 쭉쭉. 예. 그대로 안하면서 혼자 독주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뒤를 바짝 김선일이 또 김성태가 전인권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2, 3, 4위를 역시 그렇죠. 지금 흐름 좋습니다. 더퀸 흐름 좋아요. 중위권까지 세 선수가 모두 5위 안에 세 선수가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견제와 그리고 선두과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자, 안한배 선수가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했고요. 1, 4, 6, 7위에 AM게이밍입니다만은 그렇다 뭐 순위 다툼 아주 치열합니다. 네, 중위권 다툼 지금 치열하고 선두권도 치열해요. 아, 여기 1위부터 한 선수가. 6위까지 계속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맵 상황을 보면 다 엉켜있죠? 네. 아, 김지영 선수가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김선희 선수 제대로 우리 안한배 선수를 밀었는데요. 네. 예, 이러면서 김성태 선수나 전인권 선수가 지금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싸움에 좀 능한 선수들은요, 그런 장면들이 평소에 연습을 합니까? 김선일 선수같이 오래된 선수는 미는 라인을 할 것 같은데요. 미는 라인이요? 네, 안으로 이제 바깥으로 타면서 앞에 있는 선수를 미는 방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그런 팁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김태환, 유영혁 선수가 1, 3위. 그리고 자, 1위 AN입니다. 예. 자, 김선일 선수가 따라잡았어요. 김태환 뒤에 김선일이 있는데요. 네, 유영 선수가 김태환 선수를 지금 슬쩍 미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조심해야 되죠. 사고 날 뻔했어요. 안쪽으로! 다시 한번 안쪽 라인! 네이버 예, 지금 안쪽! 유영 선수! 아하! 실수를 하면서. 예, 김태환 선수! 예, 김선일 선수 부스터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에 4, 5위권에도 이제 전인권 선수나 이제 같이 더 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수는 안 됩니다.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죠. 예. 자, 실수는 김태환 유영혁 방금 서로 사고가 났어요. 김태환 선수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유영혁 선수까지 그 라인에 말려서 지금 부딪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김선일 들어갔습니다. 김태환, 전인권, 김성태, 더퀸. 야, 1338위를 기록한 더퀸. 야, 이거 뭐 마지막 그 톤의 마지막 라운드에는 강하다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5라운드에서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라운드 때 승리를 거두고 이번 10라운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네. 그 선수들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스코어로 보면 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오히려 첫 번째 턴에서 5라운드 승리를 따내고 두 번째 턴 6라운드 시작할 때 그다지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불어설 것이었습니다. 이제 2라운드는 지금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분발해야 됩니다. 이걸 계기로 더 퀸
자, 더피는요, 다음 턴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숨통을 조금씩 열어둡니다. 예, 숨이 막히면 안 되니까요. 해서 다시금 뛰고 싶게끔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비록 8-2입니다만은 AN게임은 절대로 결코 방심은 금물입니다.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더 퀸은 다시 한번 치솟아 오를 수 있도록 그 발판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11라운드로 뵙겠습니다.